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도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2021년에는 너무 화려하지 않고 깨끗한 베이스에 아이브로우 결은 살리면서 투명하면서도 깔끔하게 표현되는 내추럴 메이크업이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일리로 할 수 있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백화점 파데로 유명하다는 저렴이 파데들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서 랑콤 땡이돌이랑 정말 비슷하다고 하는,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을 제가 직접 커버력, 밀착력, 컬러, 그리고 다크닝 현상까지 정말 오랫동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랑 같이 베이스 보러 가면 좀 재밌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스킨케어랑 선크림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바로 베이스 단계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베이스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마스크 착용으로 베이스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완전 주목해야 되는 영상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높은 커버력의 파운데이션을 찾았다면 요즘에는 밀착력과 커버력이 같이 되는 제품을 많이 찾잖아요. 피부 톤도 예쁘게 잡아주면서 결까지 표현되는 파데를 많이 찾을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파운데이션은 더샘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인데 이 파운데이션이 랑콤 땡이돌이랑 정말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입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제가 정말 비슷한지 고퀄인지 장단점은 어떤 건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입생로랑 샤넬, 랑콤이랑 정말 비슷하다고 잘 알려진 이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 좋아하시는 파데 고렴이, 저렴이, 그리고 랑콤 땡이돌이랑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을 직접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은 피부톤뿐만이 아니라 컬러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컬러폭을 넓힌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쿨 19, 쿨 21, 뉴트럴 21, 뉴트럴 23으로 쿨톤, 웜톤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는 뉴트럴한 색감이 안정감 있게 표현이 돼서 마치 내 것 같은 피부 표현을 연출하기에 좋았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광이 올라오면서 딱 조명받으면 훨씬 예뻐 보이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짜자잔! 파운데이션 10ml가 진짜 흔하지 않은데 10ml라서 휴대성도 좋고 다양한 컬러를 섞어서 사용하면 나만의 톤으로 딱 맞출 수 있다는 것도 괜찮았어요. 피부 상태나 룩에 맞춰서 한 개 컬러를 사용하거나 여러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기도 작아서 파우치에 쏙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여행 갈 일이 있다면 진짜 꼭 챙기고 싶어요. 너무 미니미니한 게 귀엽지 않나요?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을 보면 제형감은 묽고 촉촉한데요. 요즘처럼 건조할 때 뻑뻑한 제형감이면 얼굴에 바를 때 밀리고 뭉치기가 쉽잖아요. 둘 다 세미매트 파데로 정말 유명한데 묽고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딱 마무리감은 정말 세미매트?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장점이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랑콤 땡이돌이 조금 더 건조하게 딱 픽싱이 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건성이라서 더샘 스튜디오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요. 더샘 파데는 딱 보면 은은하게 윤광이 올라와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인데 My skin but better 이라는 말인데 정말 내 것처럼 예쁜 피부지만 더 좋아 보이는 은은하게 윤광이 올라오는 그런 파데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쓰는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은 딱 고커버가 되는 파운데이션이지만 딱 가볍게 밀착되는 제형감이거든요. 더샘 파운데이션은 정말 얇고 깨끗하게 커버를 해주는 게 장점이에요.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데도 붉은기 트러블 잡고 고르지 못한 피부톤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는 느낌이고요. 따로 컨실러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가볍고 밀착력 있게 발리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세미매트 버전인데도 속은 촉촉해서 겉보 속촉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더샘 파데, 랑콤 땡이돌 파데를 반반씩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더샘 파데는 깔끔하게 커버가 된 느낌이고요. 랑콤 땡이돌은 군데군데 살짝 트러블 자국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제형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랑콤 땡이돌은 일반 매트 파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살짝 아쉬운 커버력? 확실히 커버력은 더샘이 딱 눈에 띄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커버력은 딱 느껴질 정도로 여기가 훨씬 더 딱 픽싱이 된 느낌이에요. 좀 다르다. 진짜 다른데요? 여기가 조금 더 잡티가 보여요. 이번에는 파데를 발랐으니까 양쪽을 밀착력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 가장 좀 두근두근한 시간인데 이렇게 핸드폰 깨끗한 상태인데
짜자잔. 요 정도 묻어놨어요. 요 정도? 반대쪽도 다시 랑콤 땡이돌. 여기도 이렇게 비벼볼게요. 오! 랑콤 땡이돌이 좀 더 많아. 지금 양쪽을 비교해봤을 때도 랑콤이 조금 더 묻어나는 느낌이에요. 봤을 때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밀착력 테스트까지 해봤고요. 파운데이션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궁합도 좀 다르고 표현되는 피부 느낌도 달라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브러쉬를 결 따라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발라줄게요. 자연스럽게 피부 광이나 결도 연출되면서 커버력도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쪽은 퍼프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두드려줬는데요. 훨씬 더 밀착력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커버력은 브러쉬나 퍼프 사용을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하루 종일 화장을 안 지우고 저녁에 다크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최고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다크닝 부분? 가끔 회기 돌듯이 다크닝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편은 아니었었고 마스크에 긁힌 부분과 유분기는 살짝 올라왔는데 파우더 처리를 안 해서 나쁘진 않았어요. 반대쪽에 랑콤이 유분감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더짐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이 마음에 들어서 요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양쪽 다 베이스를 완성해줬고요. 지금까지 테스트해봤는데 커버력도 높고 세미매트 표현에 밀착력도 괜찮아서 완전 합격이지 않나요? 근데 피부 진짜 뭔가 뽀얗고 좀 예뻐 보이죠? 이 광이 마음에 들어서 따로 파우더 처리는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까지 해줬고 바로 아이브로우 해줄게요. 확실히 올해는 눈썹에 힘을 많이 빼고 이 브로우 결 살리는 메이크업이 트렌드일 것 같더라고요. 결 따라서 브로우까지 해줬고 메이크업은 더샘 샘물 섀도우 박스 카페 로드입니다. 얘가 살짝 옐로우기가 있어서 웜톤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눈 위랑 아래 음영은 넓게 잡아줬고요. 오늘 한두 가지 컬러로 메이크업을 완성할 거라서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섀도우로 꼼꼼하게 잡아줄게요. 다음 두 번째 컬러 사용해줄게요. 카라멜 더블로가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네. 카라멜 더블로가. 눈 동공을 중심으로 뒤쪽으로 음영을 빼줬고요. 브러쉬를 짧게 터치해서 섀도우 영역을 좁게 잡아줄게요. 눈 언더 삼각존에도 브러쉬 세워서 음영 줍니다. 따끈달큰 코코아예요. 요즘에 눈화장을 다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아서 그냥 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들만 사용해주고 더 메이크업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연출을 해줬는데도 괜찮죠? 이 정도가 데일리 메이크업 하기에는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카라멜 더블로가 컬러 다시 사용해주고요. 언더 쪽에 음영 줄게요. 마스카라는 더샘 스튜디오 더블핀 마스카라 롱래쉬 컬링입니다. 속눈썹 위로 이렇게 바짝 세워줬어요. 오늘 엄청 간단한 내추럴 메이크업이라서 아까 아이섀도우에 사용했었던 컬러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콧대 쪽 음영도 넣어줄 거예요. 블러셔는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니트 베이지입니다. 안쪽에만 컬러 조금 더 올려줄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저의 내추럴한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 쉽고 간단하니까 데일리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